오늘 딸내미의 간식은 바나나 젤리 요거트 스트링 치즈 핫치토스 그리고 이거 몇 개 남았더라고요. 아, 저 먹으라고? 사과 이건 닦아서 잘라서 줄 거예요. 학교 갑니다. 어디서 샀지? 옷? 아메리칸 유거? 아메리칸 유거에서 20불에 세일해서 산 건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머스터 색깔. 오늘은 점심으로 김밥을 싸 먹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단무지 준비했고 이건 미리 썰어놨어요. 그리고 계란 7개, 햄, 그리고 엄캔, 참치, 밥, 마요네즈, 참기름, 소금, 깨소금인데요. 깨소금이랑 소금이랑 참기름은 밥에 들어갈 거고 마요네즈는 참치 많이 부었고요. 금방 있네요. 얘가 되게 자를 때 딱딱했는데 구우니까 말랑말랑해져요. 햄은 좀 바삭해지려고 꽃한 것 같아요. 짜잔. 색깔이 구분이 안 가지만 스팸과 소시지, 어묵 소시지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계란을 올려야죠. 계란에도 간을 좀 하는 게 좋으니까 조금 자, 세라노 씨 빼서 간으로 갈라줬고요. 요거를 조금 얇게 썰어볼게요. 매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거 좋아하는데 오케이. 자 이게 준비가 됐고요. 얘는 어우 손 매운데요? 빨딱하게 계란 다 좋아하니까 좀 두껍게 자를게요. 이렇게 김 넣고
밥을 주먹만큼 넣어줍니다. 그리고 계란 넣어주는데 어떻게 넣을게요? 기대되는 소세지 참치부터 말도록 할게요. 적당히 위에다 물이 너무 안 빠지게 이렇게 해주고 말아줍니다. 소스 빠졌어. 그리고 아까 해놓은 참기름을 이렇게 하면 더 고소하고. 자, 됐어요. 이거 먼저 먹어볼까 봐요. 먹어볼게요. 조금 더 뿌려서. 과자. 한이야, 한이야, 이리 와봐. 아, 누가요? 먹으라고. 시작하는 모습이야. 아, 만족을 안 했어? 너가 해줘. SAT and ACT preparation 것도 있어. 그 아저씨 뷰 진짜 많겠다. 2 million subscribers. 그러니까 self-discipline 된 애들은 comment section에 그런 거 보고 공짜로 배우는 거야. Comment section에 my teacher can't even teach me all this in 9 months and he teach me all this in 2 hours. 와, 그 아저씨 이름 뭐야? 선생님? It's like, no, his YouTube channel name is Organic Chemistry Teacher? 뭐뭐 가르쳐? SAT, ACT, Geometry? 지금 보고 있는데 it's Geometry Introductions, Basics, and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nd Review for Midterms, Finals, and ACT and SAT Review. 우와, 그거 지금부터 같이 공부하면 너무 좋아. 지금 보고 있어. 굿. 노트 잘 적고. 투어올라운. 우와, 한이야, 그거 어떻게 잘 찾았네? I searched it up.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geometry. 잘했네. 근데 너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배우고 이제 알렉스를 하는 거. 그렇지. 알렉스는 is just asking me questions and problems. 그래. 구달이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이제 그걸로 answer하는 거. 그래. 자. 나 공부하고 vacuum 저기 싹할 거 쉬우고 너무 dry하고 두려워. 맞아. 김밥 산 거 케이 좀 갖다 주려고요.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한 줄하고 반 좀 안 되게. 네. 그리고 런치백이죠? 버리스무크 종이백. 딸내미 학교 갔다가 베스킨라빈스로 고고.
집에 왔어요. 이거 레귤러하고 스몰 샀는데 가격 차이 2,000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크기 차이가 커요. 다음부터는 둘 다 큰 걸로 해야겠어요. 딸내미 픽업하러 갑니다. 헬로. How was your day? 공부 어땠어? Any test today? Baskin Robbins 샀다. Flavor. Cotton candy and cherry Jollibee. Good. 진짜 맛있거든. 너 그 이빨 썩은 거야 지금? 저 끝에? It's black. That's a seaweed. That's a seaweed. 나 너무 웃기다. 안돼. 이거 평. 메시지는 일부러 꺾고 메시지를 꺼서 안 되나 싶어서. 딸내미 골프장에 내려주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딸 픽업하러 갑니다. 너 호목 많아? 없어? 왜 없지? 너 조금 있어. 저는 약을 먹고 닭발 먹으러 갑니다. 우리는 한신포차에 왔습니다. 국물 닭발 시킬 거예요. 이거 불복해.